박조와 풀스위스, 김기희와 행태와 중원의 공수들 원두재가 책임지고요. 자, 오늘 울산의 베스트 11을 보게 되면 지난 경기에 비교해봤을 자리는 풀스위스와 함께 이 선수가 센터필드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돌려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정확하게 패스 연결. 다시 중앙으로 패스 돌아갑니다. 원두재. 다시 왼쪽으로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있는 오늘 김남준, 황현수. 중앙의 선수 중앙을 지키고 있는 볼입니다. 자, 맞아. 연명진 열렸어요. 고명진! 고명진! 뜨거워 받았습니다. 고명진! 자, 원두재 이 킬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하지만 이 슈팅 골키퍼의 킬을 넘긴다는 게 그대로 크로스바가 아닌 골키퍼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인 아이 오전에는 비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잘 빠져나왔어요. 서울의 공격. 한준규 열렸어요. 한준규 한준규 하는 순간 돌파. 한준규 합니다. 자, 하지만 러닝 디펜스 원두재 선수의 스피드. 골키. 그리고 노영호 앞쪽으로 밀어주는 공. 패스가 차단됩니다. 원두재가 왼쪽. 까지 올라오는데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뒤로 돌아가서 김원식. 서울이 지금 뒤에서 계속해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골문은 조현우 선수가 지키고 있고 전 경기에 선발로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도 K리그에서 베스트 11 골키퍼상을 조현우 선수가 타고 3년 내내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공격은 조영우 선수가 중앙으로 밀어줍니다. 이어받고 박산 좀 밀어줍니다. 윤종규, 윤종규 다시 한번 반대편 띄워주는데요. 연결되지 못합니다. 박정인이 공을 가져갑니다. 울산의 반격. 김기희, 원두재. 방향을 들어서 왼쪽 측면. 잘 열어줬습니다. 공간 열려있고 여유있게. 침투 패스를 시도하는 울산인데 네. 저 이런 장면 속에서 울산이 전반적으로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고 울산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중앙으로 짧게 원두재. 본인이 직접 하프라인 건너가고 방향을 들어봅니다. 일단 윤빛가람 선수가 투입됨으로써 박정인 선수가 보던 왼쪽 윙포드 자리에는 여기로 짧게 원두재. 아, 지금은 윤주태 아빠 고요한 선수가 대신하게 되는 서울이. 고요한 선수도 오랜 또 무릎 부상을 털고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나 훈련을 마치면 무릎이 물이 차오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상 회복하고 오랜만에 교체가 만들어지는군요. 레프트 서울의 마지막 교체 카드. 기성용 선수가 경기 투입. 쌍용 매치가 오늘 경기에서 만들어진 순간입니다. 쫄된 공. 자, 어렵게 공 사냥에는 정한민. 자, 두 명 사이에서 공을 뺏겼습니다. 서울이 지금 세 장의 교체. 윤빛가람. 중앙의 원두재가 신진호 쪽으로. 자, 오른쪽 측면의 한 마리 반격에서 날카로움을 좀 선보이고 있는. 공격 진영까지 올라오게 되면 마무리 짓는 정도. 네. 상대는 또 기술적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 현재 경기를 포함하기 있는 정말 좀 진퇴양랑 속에 좀 경기를 중앙으로 한승규, 한승규, 와, 한승규. 자,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 두 명 사이에 이제 김호영 감독 기행이 팀을 맡은 이후에 이 승승을 거둘 때는 매번 한 골씩 만들었던 서울이었는데 지난 광주와의 원정 경기 0대0의 무득점 경기 오늘도 안타깝게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추가 시간에 정원성의 득점이 터졌고 경기는 이렇게